5천만 국민이 아는 저런 사실들을 대한민국 검찰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병우 사단이 지금도 수사하는 거예요? 왜 우병우는 감싸요? 왜 추명호 국장은 그렇게 국회에서 해줘도 몰라요? 안 본 거는 지난주에 우리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 자료에 안봉근 이름 나오느냐? 그걸 좀 달라. 하니까 법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못 주겠다. 라고 하니까 안봉근 왈. 만약 나를 건들면은, 나를 물고 늘어지면은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을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이용주 의원의 지적 후, 검찰에서 무슨, 알아보았습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에다 대고 질문을 했는데, 국정감사 하면서, 대검에서 아직 안 알아보고 총장께서 부담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찰에서만은 박근혜예요. 우병우예요. 추명호예요.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우병우, 추명호, 문고리 3인방 수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디테일한 것은 이미 조홍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또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중앙지검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는 별건 수사까지 샅샅이 뒤져버리지만은 왜 우병우 추명호 3인방 수사는 시군죽 떠먹듯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검찰이 개혁한다고 보겠어요? 열심히 하고 문무일 총장에게 기대하겠어요? 열심히 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기대하겠어요? 관련된 내용이 엄중하게 수사돼서 의혹이 벗겨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MB 적폐청산에 대해서 왜 머뭇거리세요? 사자방 세상에 아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 다 알잖아요. 검찰이 수사했잖아요. 다수는 누구 거예요?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근혜? 수사를 통해서 사실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일률적으로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한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다가 용두삼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많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면은 제 시간은 2분 44초 남았는데 또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최선을 다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수사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문무일 총장을 역사에 남는 총장으로 기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이 아마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도 많은 적폐청산이 뛰어오니까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후배들이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매년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총장과 차장은 실제로 진두지휘에서 내가 수사검사다, 내가 부장이다 하는 생각으로 인원도 보충해주고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으로 장호중 부산지검장 그리고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랬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았죠?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은 국정원들, 직원들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수사도 하고 인권도 보호하고 잘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는데 이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고래예요. 파견검사, 감찰실장이 작전을 짜고 지휘를 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것 보고받습니까? 수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철저히 조사해서 왜 국정원에 파견한 검사들이 국정원보다 더 앞장서서 못된 짓 하는가, 작전 짜서 이끄는가, 이건 잘못 아니에요. 엄격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 일들이 장래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휘과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